백신 접종은 아이의 NYC로 가는 열쇠입니다. 이제 5에서 11세 어린이들은 공공 실내 활동을 위해 접종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12세 이상의 모든 이들도 공공 실내 활동에 참여하려면 백신 접종을 마쳤어야 합니다. CDC 백신 카드, NYC 코비드 세이프 앱, 뉴욕주 엑셀시어 패스 또는 기타 공식 백신 기록을 반드시 제시하십시오. 귀하의 자녀와 다른 이들을 보호하세요. nyc.gov/vaccinefinder를 방문하세요. 주요 투자은행 등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내년 3월 첫 금리 인상에 돌입해 내년 말까지 최대 4차례 인상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의 2022년도 글로벌 경제여건 및 국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들은 미 연준이 내년 3월 테이퍼링을 완료한 이후 단기간 내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대차대조표 축소를 발표하는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비교적 빠른 속도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연준이 국채 및 주택저당채권 매입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내년 3월 테이퍼링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책금리 인상은 내년 상반기 처음으로 인상에 나선 후 하반기에 두 차례 내외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은 대부분 내년 3월 중 정책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중 2에서 5차례, 2023년 중엔 2에서 4차례 정책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에 발생한 기상재해 피해 규모액이 1,70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의 자선단체 크리스천 에이드는 홍수, 화재, 폭염 등 금연 10대 기상재해 피해액을 보험금 청구 명세를 바탕으로 계산해 이 같은 결과를 산출했습니다. 조사 결과 10대 재해로 최소 1,075명이 사망하고 난민 13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기상재해는 지난 8월 말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욕주 등 동부 전역을 초토화시킨 태풍 아이다로 피해 규모는 650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지난 7월 독일과 벨기에 등 서유럽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로 43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상 최대인 7,680억 달러 규모의 2022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에 서명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미 국방 예산은 당초 바이든 정부가 요구한 7,150억 달러보다 증액됐습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속에서 내년에 식료품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커피, 과자, 마요네즈, 냉동식품 등을 생산하는 식료품 회사들이 내년 초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인상폭은 최저 2%에서 최대 20%에 달하며 평균 5%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명 식품업체인 캠벨 수프는 1월 초부터 가격을 올릴 계획이며 제과업체 몬델리즈도 쿠키와 캔디를 1월부터 6%에서 7% 정도 올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크래프트 하인즈는 푸딩과 머스터드 등의 가격을 평균 5%, 최대 20%까지 올릴 것이라고 고객사에 통보하는 등 새해 벽두부터 먹거리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가정용 식료품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특히 육류, 생선, 계란 가격은 12.8%나 폭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항공편 결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의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는 2,200편의 항공편이 27일 취소됐으며 3,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취소된 항공편 중 700편 이상이 미국 내외에서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부터 일요일인 26일까지 7,2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항공 여객 수요가 많아졌는데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항공업계 인력난이 심해진 영향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승무원 부적으로 수백 편의 항공편을 취소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는 팬데믹이 항공산업에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겨울 비행 일정의 10%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뉴욕 증시에 상장된 대형 정보기술 업체 중 주가 상승률 1위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시 분석 업체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23일 종가가 $2,938로 올 들어 주가 상승률이 6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알파벳은 크리스마스 이후 첫 거래일인 어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빅테크 기업 중 주가 상승률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로 51%를 기록해 명불허전의 신화를 이어갔고 애플이 33%, 메타 플랫폼, 즉 페이스북이 23% 올랐으나 세계 최고 온라인 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5% 상승에 그쳤습니다. 알파벳의 연간 상승률 68%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상승률 51%를 앞서는 것으로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을 장악함에 따라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가 구글 집중도를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애플의 아이폰 운영체제 변경으로 페이스북 등이 타격을 입은 반면 구글은 자체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운영함으로써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